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제가 차량용품 여러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 꼭 필수품, 모든 차량에서 반드시 이건 좀 사용해보면 좋겠다 싶은 제품을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품은 애니원119라는 제품인데요. 차량용 수화기입니다. 차량에서 사용할 때 분말용 수화기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불은 끌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 좀 전기적인 그런 장치들이 많다거나, 또는 그런 경우에, 또는 엔진룸이거나 뿌렸을 때 분말 장치 같은 경우에는 분말을 아직 걷어내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차량에 좀 특화된 수화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차량용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크기도 종류별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근데 작지만은 생각보다 오래 켜지기 때문에 보면 양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건 분말이 아니라 액상이기 때문에 굳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량 수명과 거의 같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만약에 한 10년 넘게 탄다고 하면은 뭐 한번 처음 차살때 한번 구매해서 끝까지 폐차할 때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보면은 열어보면은 누르면 나가고요. 누르면 발사되고 그리고 떼면은 멈추는 타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로 사용하고 끄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이 났거나 했을 때는 제 차가 불이 났든 아니면 다른 사람 차가 불이 났든 처음에 끌때 초기에 진압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막 불이 활활 탈 때는 이것도 사실 소용없을지 모르죠. 그때는 소방차가 와야 될 텐데, 근데 불이 막 이제 시작해서 막 불이 나려고 할 때, 그때는 얼른 달려가서 이걸 뿌리면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사용한 거 테스트를 내용 보니까 막 기름에 불이 났을 때도 대부분 다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한 개나 두개 정도 구비하셔서 운전석에 보면 컵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놓고 사용하시고 보조석에도 한번 놓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두개 정도 있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베이스하우스에서 나온 손망치 겸또 커터날인데요. 이쪽 부분을 열어보면 손망치가 있습니다. 보통 유리를 깨기 위해서 버스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작은 망치 같은 게 있어서 이걸 깰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힘이 없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제 깨기 힘들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비상용 망치로 이 부분 열고요. 여기 검은색 부분을 유리에 대고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실제로 깨지기 때문에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깰때 유리 모서리 부분을 깨는 게 좋아요. 가운데 부분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잘안 깨지고 모서리 부분을 태고 이렇게 힘을 주고 이렇게 살짝 누르시면은 유리가 그냥 박살이 납니다. 확 깨져 버리거든요. 테스트를 절대 하지 마세요. 제가 유리를 테스트를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살짝만 이렇게 눌러도 그냥 박살이 나더라고요. 반대 부분에는 안전 커터날이 있는데 안전띠를 쉽고 간단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고 이렇게 밀면은 그냥 안전띠가 잘려버리는데요. 근데 이게 꽤 쓸모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를 태울 때 사용하는 유모차인데, 이 유모차에도 보면 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서 꽉 껴가지고 안 빠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물론 빼야 돼요. 근데 뭐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럴 때는 이 날을 이용해서 이렇게 넣고요. 이렇게 밀면은 안전하게 잘립니다. 그리고 또 괜찮은 게 이게 손가락에 넣어서는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돼 있어요. 손가락은 안 들어가고 안 다치고 여기는 밀면은 아주 간단하게 자를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가격도 얼마 안 비싸요. 이거는 꼭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넥스트에서 나온 6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랜턴인데요. 이거는 뭐 독서등처럼 사용도 할수 있고 뭐 비상시에 엔진룸 안에 뭐 점검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버튼 누르면은 불이 켜지는데요.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지금 낮이라 잘안 보일 텐데 버튼 두번 누르면 이쪽에 불이 들어옵니다. 이쪽에 불이 들어와서 이 차량에 붙여놓고 점검할 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엔진룸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비상 기능이 있습니다. 버튼 한번 누르면은 다른 색 불이 이렇게 깜빡거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괜찮은 기능이 하면 제가 꺼볼게요. 호신용으로 사용할 수도 할 수가 있는데 또는 이제 비상용 뒤에 있는 차량에게 뭐 위급 신호를 알려주거나 할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자석이기 때문에 붙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할수 있는데 지금 꺼진 상태죠. 꺼진 상태로 이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굉음이 나옵니다. 막 삐용삐용삐용 소리 나면서 불도 현란하게 깜빡거려요. 제가 실제 보여드릴게요. 버튼 계속 누르면은 삐용삐용삐용삐용삐용 소리 나면서 빛도 현란하게 깜빡거립니다. 그래서 뒤에 오는 차량에게 위급 신호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서 엔진룸을 자주 점검하거나 하신 분들은 이거 정말 하나는 꼭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도 얼마 안 비싸고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불도 넓게 좁게 할수 있는 제품이라 사용해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보세요. 베이스하우스 에어펌프도 저는 좋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겨울에는 온도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바람을 수시로 이렇게 넣고 빼고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타이어에 바람이 없는 상태로 만약에 바람을 조금만 채우고 싶다면 지금 35까지 채우는 게 좋은데 만약에 33으로 떨어졌다면은 2만 채우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SI까지 채우는 데는 생각보다 금방 올라가기 때문에 수시로 바람을 채워서 관리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바람이 너무 없는 상태로 고속으로 주행하면 타이어가 파열돼서 진짜 차가 뒤집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타이어 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하나쯤은 차량에 있으면 좋으니까 구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